can teach you how to get from you were. Walking down my day, you find the way up you were. Take you out to you to movie jail.남자에게 허락하는 여자의 마지막 스킨십. 민감한 두피엔 크린이 필요해. 민감한 두피에 미장센 스타일 그린. 베트남 처음이거든요. 좀 색다른 기분이 들고요. 베트남 쌀국수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본토에 와서 또 원조를 또 먹을 수 있다는 또 기분이 좀 참 좋은 것 같고요. 베트남의 남자가 보면 배트맨인가요? 베트남이죠. 어. 배트맨, 여자 보면 배트맨. 배트맨. 베트남 친구들이 있다고요? 배트맨으로. 배트맨이요? 배트맨? 네. 그 사촌, 이종사촌. 백원만. 여기 그 베트남 전속 가수도 있어요? 전속 가수 누구예요? 베토벤. 그치, 진짜 한마디 좀 제가 싫어하겠네. 저희 슈퍼주니어가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데요. 네. 무슨 일로 베트남에 왔냐? 네. 바로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네. 그 인신매매가 네.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시아 또 네. 세계 평화 그리고 또 인신매매 예방의 중요성을 위해서 네. 저희 슈퍼주니어가 이렇게 직접 베트남에 오게 됐습니다. 아~ 좋은 일 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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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슈퍼주니 어여! 일단은 저희가 베트남엔 처음 이렇게 팬 여러분께 인사드린 건데요. 사실 많은 공연도 있고 이렇게 올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 이번 MTV에서 그 인신매매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키자 또 이런 좋은 캠페인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MTV 또 베트남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방송국은 MTV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주니어가 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멤버 수가 많았고 또 멤버들이 또 열심히 하고 끼가 많다 보니까 그런 끼들을 우리 아시아 전역 세계 팬 여러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딱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내리자마자는 팬분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 역시 아직 처음이니까 별로 팬분들이 안 계시는구나 하고 공항을 딱 나오는 순간 앞에 거의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70년? 60년대
20몇 명이 이제 좀 극성을 부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동남아시아 중에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 좀 마음에 와닿질 않았는데 이렇게 막상 인터뷰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하루빨리 여러분 좀 사로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연장으로 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공연장에서 베트남에서의 슈퍼주니어 어떤지 다음에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고? 고고! 이렇게 네, 공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베트남에서 처음 공연을 하는 건데 많이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팬분들이 과연 얼마나 또 많이 와주셨는지 그것도 걱정도 되고 네. 좋은 일을 하러 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멤버들은 또 피곤해서 자는 멤버도 있고 또 어두우니까 뭐 책은 못 읽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책 읽는 멤버가 있었는데 무슨 게임하고?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누구랑? 티기 형이랑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이기고 있네. 뭐라고? 제가 계속 졌어요. 아, 이기고 말 거야. 드라마 보고 있어요. 이게 나이 있어. 다 못 봐가지고. 아! 여러 활동도 잡고 무대 같은 거 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을 때 다들 뭔가 하나씩 오 걸린 줄 알았다. 어, 안 때리려. 아, 피살기 쓸 거야. 완전 피살기가 안 먹었어. 아, 왠지 피살기 비슷한 타이밍이었어. 외국이 좀 아쉬운 게 팬분들이 워낙 저희가 가끔 친구가 오니까 많이 따라와 주셔서 조금 심하면서 아쉬워요. 지금 돌아다니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따라온다면 이제 아, 아무튼 베트남 처음 왔는데 기대돼요. 사람들 많이 왔겠지? 좋은 공연 보여드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또 뵙겠습니다. 현장 보니까 어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못 들어오는 건가? 이상한데. 베트남시에서 가장 큰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치면은 잠실 주경기장, 상하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얘기로 듣게 되면은 지금